첫 번째 거예요. 이게 11월 8일부터 제가 또 두 번째 온라인 합반을 운영을 하기로 지금 신청 공지를 올려놨고요. 10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 받을 겁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평상시 교류가 있었는데 수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받다가 중단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 기초 수강을 들으셨는데 도저히 공부 방법이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한테 인연이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반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딱두번 들으실 거고, 일요일 오전 10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두 번만 들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네, 링크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면 저거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또 드리긴 할 건데, 막 운세 이제 설명 시작하다 보면은 아마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할게요. 제가 멘트를 좀 적어봤는데, 우선은 2019년도 제가 여름이었죠. 그때가 지금 2020년도 이제 하반기인데, 2019년도 여름에 2020년 올해 이 경자년 운세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주역으로도 업로드한 것도 있었고 사주로도 업로드를 한게 있었는데, 좋은 운세 이야기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평이 대체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 개인적으로 어떤 메신저나 뭐 문자나 이제 전화 통화로 상담할 때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 지금 어떠합니까? 경자년 하반기에 저희가 좋은 일보다는 사실 좀 우울한 일들이 더 많고, 해자축 중에서 이미 기해년은 지나갔고 경자년,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신축년이 들어옵니다. 근데 신축년 같은 경우는 경자년 피드백을 이미 받아서 암울하게 예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올해보다 더 축축한 해일 수 있어요. 특히 병신합수의 기운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병신합수로 수의 기운, 즉 태음의 기운이 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축년은 제가 조금 사실 좀 겁이 나요. 이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잘 견디시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좀 불경기 여파 때문이기도 하고 태음의 역할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특히 올해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이 자수 속에는 비밀스러운 일들, 왜곡된 현상들, 데이터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형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 정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래요. 해자축이 3년 동안, 그것도 지금 저희가 2년째 맞고 있고, 그리고 계절로도 이제 정해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자축도 이제 해 중에서도 달운으로도 제가 겪는 거죠. 이 해자축을 잘 넘기시려고 한다면 특히 식상, 그 중에서도 식상의 장생 환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이 경기 흐름을 타게 되는 변수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개묘년, 갑진년, 2024년도까지도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잘 참고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어려워졌던 것은 2016년도 병신년 때부터 수의 기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수가 끝나는 2024년도를 제가 졸업하는 해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아마 비슷한 계산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정해월을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좀잘 보이도록 제가 왼쪽 편에다가 적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갑목분들이세요. 여기 보시면 정해잖아요. 그래서 갑목분들이 보시기에 정해라고 하는 달은 일단 정을 보시게 되면은 상관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해라는 것은 여기서 인성입니다. 편인이고, 그리고 뭐 우리 해자축에서부터 갑목은 힘이 생겨요. 장생지예요. 근데 정해가 언제까지냐면 양력이고요.
11월 7일 입동이 들어와서부터 12월 7일 대설까지 이어지는데, 이 대설이 바뀌는 거는 새벽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겪는 구간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12월 6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6일이라고 제가 끊었어요. 세 부분으로 또 나눠지는데, 30일 동안의 기간이 한결같진 않고, 모토가 7일, 그리고 갑목이 7일, 그리고 임수가 16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딱 디지털처럼 딱딱딱딱 넘어가진 않고, 사람들마다 좀 와닿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아, 요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운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로 참고로만 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리고 또 이제 21일까지, 또 12월 6일까지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장생지 환경이거든요. 장생지 환경이라서 이번 달은 갑목이 전체적으로 목생화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갑목이 희생을 하게 되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천간에 상관이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어떤 일의 시작 단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큰 산이 무토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큰 산에 이 갑목분들이 서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활동이 시작되고 상당히 다사다난하고 바빠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불러주는 일도 많을 것이고, 쉬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회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 기간을 보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구간은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똑같은 갑목이 지금 적혀 있죠. 갑목이 갑목 구간을 맞이한 부분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부분이고, 일의 추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적을 하기로 했던 기간이 갑자기 늦어진다거나, 어떤 일에 방해를 받아서 정체가 될수 있어요. 배송 자체가 지연이 될수 있고, 납품 받기로 했던 물건이 계속 늦어지는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21일 사이고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조급해지시고, 아, 여기 조금 잘리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조급해지고, 또이 조급해지는 부분 때문에 나의 꼼꼼함, 치밀해져야 하는 업무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즉 임수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임수는 이제 편인이죠. 다행히도 이때 이 구간은 16일 동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윗사람들, 또 임수의 물을 얻어서 갑목일간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제대로 써야 하는 방향성을 이제 제대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되면은 갑목분들께서 당황을 할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투자금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투자금을 써야 하는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거나, 개봉을 해야 하는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 제작자인데 투자금은 들어왔는데 정작 이 영화를 틀수 있는 개봉관을 놓쳤다거나, 판로를 놓쳤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해 작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진이 막히는 부분이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놓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추진하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 또 조급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손실로도 이어지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식업이라던가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 창작의 일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좀 유리합니다. 전반적인 갑목분들에 비해서. 배달업을 한다거나 일반적인 어떤 음식업, 특히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갑목일간 분들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양력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질문 주셨네요. 11월 21일이 맞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구간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를 제가 세 파트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자, 갑목분들은 크게 지금 뭐 질문하시는 게 없다면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들어가는 월이기 때문에 쉬고 계신다거나 뭐 손가락 계속 놓고 계신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갑목분들은 대체적으로 길한 편에 속합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편집할 때는 제가 타임라인을 달아둘 테니까 그 타임라인 숫자를 찍으시게 되면은 해당 일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자, 을목 볼까요? 을목. 잘 보이시죠? 자, 을목 같은 경우는 정해잖아요. 여기도 따로 또 적을게요. 정해면은 일단 아까와는 다르게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수니까 이건 이제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해라는 글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을목일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사지연경에 놓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해라는 것은 갑목의 장생지예요. 근데 갑목이 이번 구간 안에 이렇게 떡하니 있죠. 특히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봤을 때 입동이 들어왔을 때부터 대설이 들어오는 어차피 새벽 시간대에 대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6일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을목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불경기에 해당하는 지금 겨울이겠지만은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의지할 곳이 생기고 도움을 청할 곳이 생기고 실제 도움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을목분들께도 나쁘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사지라고 적어놨습니다만 몸의 신체 에너지가 떨어질 뿐이지 의지할 곳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1월 7일부터 14일까지를 볼 텐데 이때가 이제 무토 구간입니다. 무토는 여기서 볼 때 재성이거든요. 재성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재성이에요. 이제 정제죠. 신약하신 분들은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 좀 힘이 들 수는 있어요. 신강신약에다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운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가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제활동으로 인해서 이 을목분들이 도움을 실제로 이 7일 동안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일, 7일, 16일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지고요. 그 첫 번째 파트로서 11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토 같은 경우는 뭔가를 키워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큰 산에서 화초 혹은 새가 이렇게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 기간입니다. 정제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젖줄기에 해당이 되고요. 어머니로부터 들어오는 젖줄기 또 오랜만에 젖을 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편안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내가 도움받을 곳, 내가 도피해야 할 곳을 찾는 분들은 도피처를 얻을 것이고 실제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은 이 구간에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이때는 갑목 구간입니다. 이 해월이 갑목의 장생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이제 힘을 쓸 텐데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나 돼요. 갑목은 겁재죠. 을목 입장에서 겁재인데 겁재라는 것은 뺏고 뺏기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 주변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화초가 큰 나무를 만나서 기댈 곳을 얻는 거고 또는 이제 새가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돼요. 이 갑목 구간을 찾게 되면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기댈 곳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구실을 찾는 것이고 실제로 이때 이동운이 있습니다. 이 2번 구간 14일부터 그리고 여기 제가 직해서 10월에 적어놨네요. 아까 갑목할 때도 제가 아마 10월에 적어놨을 텐데 이거 11월이에요. 이거 PPT 저장할 때 제가 오타 수정 못했나봐요. 죄송합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라고 지금 정정할게요. 이때는 이동을 할 수 있게 어떤 이동운이 들어와요. 이사라던가 어떤 이동, 특히 직장 관련한 이동. 내 업무가 바뀐다거나 실제 어떤 직장이 바뀐다거나 이런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내 업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21일부터 12월 6일 즉 대설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죠. 이때까지가 약 2주가 넘는 16일 동안의 구간인데 이때는 큰 강을 만난 거거든요. 을목이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의지처 중에서도 아주 큰 것을 만나서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반기 중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일이 풀리지 않나 일이 전반적으로 순조롭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나 또 어떤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
소상공업자 분들께서 운의 체감 정도를 굉장히 크게 느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계속 10월이라고 적어놨는데 댓글 보고 알았어요. 11월이라고 제가 고쳐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분들은 끝났고요.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제 병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병화를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정의월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일단 겁재인 정화가 들어왔고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관성이에요. 이제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절지 환경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 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감목의 장생지거든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 즉 인성의 장생지이고 병화분들은 혹시라도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바빠지실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화일관 분들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을 또 얻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치료를 시작을 한다거나 어떤 치과 치료일 수도 있고 그동안 미뤄놨던 어떤 내과 치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업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월 7일 입동부터 해서 12월 이제 대설이 들어오는 12월 6일까지 해서 세 파트를 나눠서 볼 텐데, 그동안 어떤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본인의 서류적인 입장, 학문적인 입장에서 불리함을 얻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잡는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불리함이 있었다면은, 불리한 거,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이 드디어 교정이 되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정해라는 게 이게 달로 들어오게 되면은. 11월 7일부터 14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토라는 글자가 지금 힘을 쓰는 구간이고, 이토 같은 경우는 화일간에게는 사실 전체적으로 반갑지 않은 글자이긴 한데, 이제 식신이죠. 근데 식신이 없는 분들은 식상 글자가 왔을 때, 특히 신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가워요. 근데 입장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전체 운을 보는 거니까, 병화에게는 이게 재능이라던가, 또 어떤 무역업에 대한 영업이라던가, 또 예술 영역, 또 예술이라고 한다면 어떤 진짜 창작적인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그것도 예술하고 연관해서 같은 영역에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진짜 꽃을 피울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들어와 있죠. 대체적으로는 쓸 곳이 많아서 병화분들께서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빠요. 11월 7일부터 14일 동안까지. 그러면 보상은 언제 받느냐? 드디어 이때 들어옵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7일이고요.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감목 구간. 요때 이제 진짜 목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돈이라면 이제 또 여러분들 귀가 쫑긋해질 수가 있는데, 병화분들은 특히 이때 감목을 보고 일을 하러 가시는 거고, 자기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달려나갑니다. 적절한 보상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이 목돈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고, 재성이 아니라 인성인데 왜 목돈이 들어오냐 하시겠지만, 감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큰 돈의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병화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것에서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전달에 일했던 그 양이 굉장히 커서 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찔러서 말씀드리자면 요 구간에서도 조금 앞구간이에요. 날짜가. 일주일 중에서도. 반을 딱 잘랐을 때 앞쪽에서 돈을 받으실 영향이 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마지막 구간 16일 동안이죠. 이때는 임수가 들어왔고 큰 강물의 젖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일간하고 다르게 관성이고 이건 이제 편관이죠.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큰 강유에서 병화 태양이 뜬 거랑 똑같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아까 새 출발 언급은 이미 했으니까 광명을 찾게 됩니다. 병화가 드디어 빛을 내는 부분이고요.
정해월이라서 정화가 혹시 빛을 해치진 않습니까? 라고 이제 다르게 풀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지장 간의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큰 과거를 청산하시는 것을 정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거예요. 본인의 것을 스크래치를 내는 작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되었던 과거, 정리되지 않았던 과거 인연들, 혹은 어떤 빚을 청산을 하신다거나, 또 이사를 갈수 없었던 어떤 매매운이 묶여 있었다면 그것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시게 되고, 그것들을 청산한 다음에 또 밀린 치료도 하시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병화분들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 지금 많이 풀이가 되고 있죠. 정화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들어오신 분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금 또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자, 타임라인 제가 달아둘 테니까 타임라인 그 숫자 누르시면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편집본 제가 올리면 그때 찍어주세요. 댓글 보시고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정화분들이 정의호를 맞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비견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해수는 여기 보시는 대로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병화일 때 제가 절지라고 풀이를 했었는데, 정화분들이 볼 때는 이 정해라는 곳에서 본인의 사회활동이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어요. 태지 환경이 되기 때문에 태지 환경이라서 조금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음간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목의 장생지가 됩니다. 갑목은 여기서 인성이죠. 정인의 장생지 환경이 이번 달에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제가 또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할게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또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그리고 16일 동안의 마지막 구간 이렇게 풀이를 할 텐데, 일단 전체적인 한 달은 정화분들께서 어떻게 펼쳐지냐면 좀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화분들 중에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뭔가 될듯말 듯한데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점을 치러 다닌다거나, 이런 운명화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거나, 기간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운명하게 좀 매달리시는 분들이 좀 제3자에게 의견을 많이 물으러 다니실 것 같은 달이고요. 그런 행동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참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를 한번 보신다면 무토입니다. 무토는 여기 보시면 식상의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 상관이 펼쳐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상관의 지식, 즉 상관짓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좋게 말하면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고, 이제 연애를 스스로 끊는다거나, 교제 중인 분들에게, 특히 남녀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관계가 없어요. 남자들은 이 양문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좀 덜한데, 이번 달에 걱정되는 건 남자분들보다 좀 여자분들이세요. 잘 사귀고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와의 인연을 끊는다거나, 또 실컷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커리어, 학력적인 부분 혹은 사업적인 부분, 나의 직장 커리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가 부분적인 게 싫어서 전체를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덮어버리고, 스스로 되돌리고, 리셋을 시키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미리미리 저희는 조심하면 좋겠죠.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갑목 구간도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인성이라고 그랬고, 이건 이제 정인이겠죠. 이때는 드디어 추진력을 얻습니다. 정화분들께서 이번 달에 추진력을 얻고, 기간은 짧습니다만,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막혔던 일들을 처리를 할수 있는 도움을 실제로 얻으실 수 있어요. 조언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셨던 분들은 승진에 그 방해되는 일들이 드디어 해결이 되시고, 제거가 되시고, 본인의 그 활로가 이제 뚫히는 거죠. 뚫리는 거죠. 그리고 11월 21일부터 마지막 구간인 대설 앞까지 12월 6일까지를 보시게 되면 임수가 들어옵니다. 가운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 정임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달 하반기에서 거기다 기간도 참 깁니다. 16일 동안이니까 보름이 넘죠. 2주가 넘습니다. 정화일관들 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게 좋으면 다행인데 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어요. 이 목작용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이 좀 헷갈려 하시는, 방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수 있거든요. 업무량이 많아서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 조치가 잘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뽑아달라,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좀 처우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묵살이 될수 있고, 그래서 살짝 정화분들이 이때 많은 방황을 할수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방황.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계속 전화통화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한다거나, 감정적인 뱀파이어가 될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행동적으로 행동을 하시되, 이번 달 하순기, 이 11월 21일부터죠. 이때부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선에서 안 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해월에 정화분들은 조금 위기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양적인 글자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동호는 죄송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승진운이나 좋은 이동운 같은 게 있을까요? 정화분들. 아니요, 이거는 조금 어둡습니다. 어떤 정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동을 하신다거나 승진을 하신다거나 이 부분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두고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안 좋냐라고 했는데, 저거는 그냥 제가 개인 상담하시는 걸로 질문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저거는 제가 답변 안 드릴게요. 자, 정해월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초반하고 하반기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 내가 관계를 망쳐버리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 FM대로 행동하십시오.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화했고, 그다음 순서가, 네, 무토네요. 자, 무토 진행하겠습니다. 무토입니다. 자, 무토가 정해월을 맞게 되면은 일단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갑목에상 생진 해를 지금 달로 맞게 되는 건데, 해수는 뭐가 많이 섞여 있는 기름 같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수는 이제 이 재성이죠. 편재고. 그리고 무토는 병화의 화의 기운을 빌려서 이제 살아가는 천간 글자이기 때문에 아까 병화하고 12운성 환경지가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절지가 되죠. 역시 11월 7일부터 오타난 거 고치고 12월 7일 대설까지의 구간이고요. 그첫 번째 구간은 7일, 7일, 16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대략적으로 잡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구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갑목, 그 다음 구간은 임수 이렇게 볼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한 달을 봤을 때는 이 무토분들께는 변화가 좀 있어요. 아까 병화 구간도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바뀌거나 나의 조직의 수장이 바뀐다거나, 즉 윗사람이 바뀐다거나 교체가 된다거나, 또그 사람의 어떤 기간이 이미 끝나서 순리대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순리를 거스르는 흐름이 아니라 때가 돼서 바뀌는 부분이고, 조직 자체에도 칼바람이 부는 등 인사이동, 합병, 이런 조직 자체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계약 관계 자체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화는 계약 관계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 계약 관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무토에게는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의 무토 구간 한번 볼게요. 무토가 무토를 만난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힘을 쓰는 글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애물이라던가, 방해물이라던가, 즉, 나의 일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장애물이 많이 생깁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연애든, 금전이든, 직장이든, 승진이든,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수가 있고, 본인의 개인사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간목구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이죠. 편관입니다. 아까 무토는 이제 비견이 되었겠죠? 비견이 비견을 만난 거고, 이 갑목 같은 경우는 편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관성을 만나게 되시면 보통은 본인을 괴롭히는 칠살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토가 갑목을 만나게 된 부분은 오히려 본인이 권력이 잡히고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힘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앞에서 방해물을 얻었던 것은 본인의 완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진을 하시게 되시면 그대로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조금 운이 상승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진력을 얻으시는 부분이고, 어떤 일이든 간에 직장이든 개인사든 연애사든 자식의 일이든 관련없이 일을 추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1월 21일부터 이제 대설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죠. 12월 6일까지 운은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재성이 들어오는 거죠. 편재성이죠. 편재성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해야 할 일거리가 생깁니다. 재성이 생기게 되면 나의 젖줄기, 즉 내가 쓸수 있는, 쓰여질 수 있는 쓰임새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드디어 할 일이 생기는 부분이고, 취직을 해야 되는 무토분들, 현재 장기간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처를 이제 이때 얻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16일이나 되죠, 이 구간이. 그래서 이때 반드시 서류 전형, 면접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어떤 새로운 장사, 이런 것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일주는 6가지나 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지지는 정말 깊고 다양하니까. 청간 글자로만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무토분들도 운이 좋더라.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병화의 운이었듯이 무토분들도 새로운 스타트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달 정의 올입니다. 이것도 질문 올려주셨네요. 11월, 12월에 무토일간인데 작심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아무래도 달달한 음식 정도가 아닐까요? 음식에 대한 유혹, 시간 싸움과의 유혹,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니까, 힘을 쓰는 글자로서 들어온 거니까, 경자는 전체 운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월운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월별 운세를 들으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기토로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무토 다음이니까 이제 기토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순서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종이 보면서. 근데 모르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월에 대한 어떤 흐름을 모르시고 그 달을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좀 맞는 게 겁이 좀덜 나지 않을까요? 이제 기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해월이죠. 그러면 천간으로 봤을 때는 우선 편인이 들어온 달이고, 해수 같은 경우는 정제성이 들어오는 달인데, 이 해수는 토의 일간에서 봤을 때는 역시 화의 힘을 빌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화할 때랑 환경지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제 자체는 해수고, 해수는 섞여 있는 물이에요. 네, 환경적으로는 이제 태지고 위축될 수는 있죠. 저희가 활동 자체가 역시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꼭 어떤 지금 시국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해가 오게 되면은 해자축일 때는 기토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좀더 많이 위축이 돼요.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럼 이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해는 갑목의 장생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갑목은 또 이제 정관이 되죠. 저희 기토 일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기토라서 기토 일간 할 때마다 늘 이제 좀 여러분들이 와서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좀 남다른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장생지라는 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바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천간에 오는 글자를 바빠지게 만들고 시작을 하게 하는 거니까 장생지보다 힘이 생겨요. 직장인 분들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직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기토분들에게는 괜찮은 달이에요. 이 해자축부터.
자, 11월 7일 입동부터 12월 7일이니까 6일까지로 보시면 되세요. 이게 어차피 새벽 시간대니까. 그리고 날짜는 제가 오타가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7일, 7일, 16일 순으로 흘러갑니다. 자, 첫 번째는 겁쟁이 무토가 들어왔죠.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 구간은 정관 갑목이 들어왔고, 요 구간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정재인 임수가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기토분들은 어떨까? 11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무토, 요 구간은 겁재가 들어왔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무토가 들어왔을 때, 기토분들 중에서도 거꾸로 겨울에 태어나신 좀 차가운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모든 기토들이 힘든 게 아니고. 근데 나머지 봄이나 여름이나 또 가을에 태어나신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조금 시달릴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 좀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선을. 핸드폰을 일정 부분 좀 꺼두신다거나 밤에는 쓸데없는 메시지에 계속 답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에너지까지 뜯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은 주변 사람들과 선을 긋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많이 뺏길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 직장에서 왜 괜히 이렇게 에너지 뺏는 분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거 좀 커트라인 치시는 게 좋고,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제 정관 갑목이 들어오는 구간, 이 정관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정관으로 인해서 본인이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래서 이동하지 마시고 가급적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견디고 버티시고 이동은 하지 않도록.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퇴사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무조건 이직이 아니고 퇴사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견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보상이 곧 돌아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임수가 들어오는데, 이 임수는 큰 강이거든요. 기토라고 하는 밭을 망칠 수가 있어요. 뻘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그 뻘물이 내 밭에서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니까 구정물이 생길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물은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씻어주는 역할을 못해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물 자체가. 근데 모든 계절에 태어나신 기토분들은 그렇진 않고, 큰 물이 기토를 망치기는 하는데, 신강한 분들, 뭐 봄이라던가 여름에 태어나신 양기가 충만한 기토분들, 양인성이 있는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겨내실 거고,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그냥 모든 글자들이 다 여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강하지 않은 그냥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겨울생들도 어려울 수 있죠. 신약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의견을 주셨네요. 쉬고 있는 기토일간 자월생입니다. 정이루어지리라님. 네, 자월생. 또 여자친구가 기사일주인데 쉬고 있어요 라고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초여름에 태어나셨겠네요. 그러면 아마 양력 5월 5일 이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기사, 아 잠깐만요, 일주네요. 일주? 여름생이 아니라 그냥 기사 일주네요. 일주라고 말씀 주셨네요. 월이 아니라. 계절이 중요하세요. 계절이 언제 태어났는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이 월지를 보셔야 본인이 운을 판단하는데 훨씬 유리하세요. 일주만 보지 마시고. 일주는 그냥 내 자리예요. 배우자궁이라든가 자기 자리 위치를 확인하는 거지, 월지를 같이 보셔야만 사회에서의 지성이라 관성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월지를 꼭 보세요. 여자친구 본 걸 보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위에 다른 분들 보시는 것도 그렇고. 아, 5월생이면 양력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입하라고 해서 5월 5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은 좀 힘이 있는 기토분들이시죠. 그러면 요 마지막 구간은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물이 들어서 뜨거운 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 기토까지 제가 했죠. 네. 자,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경금이죠. 여자분들이시니까 해자축에서는 음웅동 하시는 분들이라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불리하세요. 정신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쉬고 있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토일간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많이 생겨요. 저도 좀 집순이 스타일인데, 활동을 하시는 게 꼭 어디
몸쪽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활동성에 포함이 되거든요. 뭐든지 활동을 하셔야 돼요. 뭐 키보드로 두들기시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시던 그건 무조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풀립니다. 자, 정해월이죠. 자, 관성이죠. 경금은 정관이 일단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이제 지지로 펼쳐지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가을에 왕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병지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해수는 뭐가 섞여 있는 물이긴 한데 이번 달에 들어온 글자 자체가 갑목, 특히 편재의 장생지가 되죠. 경건분들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뜯어볼까요? 자, 오타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수정을 하고요. 11월 7일부터 입동 들어와서 이제 12월 7일 대설이 새벽에 들어오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건 12월 6일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7일, 7일,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16일 이렇게 나눠지고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힘을 쓰는 글자가 달라집니다. 다른 정해월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보고 제가 운포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일단 인성이 지금도 들어왔죠. 첫 번째 구간 일주일 보시면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토가 지금 힘을 쓰는 글자이고 이 무토는 편인성입니다. 그러면 편인인 이 무토와 경금이 만났죠. 경금 입장에서 무토를 만난 거예요. 무토는 큰산이라고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경금 입장에서 최적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단, 모든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유리한 건 아니고 봄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인월, 묘월, 진월.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그리고 5월 초 바로 직전까지, 5월, 5일 직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금의 칼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살짝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무토 구간에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일 추진하는 것도 방해가 없겠지만 단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조금 불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흠입니다. 연애사도 마찬가지겠죠. 금전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맞춰서 들으시면 되세요. 그럼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는 갑목 구간인데요. 이 갑목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재성이죠. 아까 언급드렸을 때처럼 이건 편재입니다. 편재가 경금 입장에서 편재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금전 문제가 일단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무리한 어떤 빚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안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될 수가 있고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는 이성도 될 수 있어요. 이성 문제. 그리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소모적인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만 했는데 본인에게 어떤 돌아오는 실적도 없는 거고 금전만 계속 낭비라고 얘기 드리니까 교통비라든가 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들이 계속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생길 수 있는 일들이고 이제 마지막이죠.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퇴근할 때까지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이때 또 임수가 들어왔어요. 수는 바로 여기서 식신에 해당이 되죠. 자, 식신 활동이 좀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럼 또 경금 입장에서 또 어떤가 하면 경금이 이 임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경금은 사실 혼자만 있으면 녹이 쏠 수 있거든요. 이게 도끼이기 때문에. 임수가 오게 되면 씻어줘요. 얘가 큰 강물이 들어와서 이제 씻겨주는데 좀 거칠게 씻어주죠. 막 꼼꼼하게 씻어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씻어줍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신다거나 뭐 해외 무역을 하신다거나 어떤 삼거리 포차 같은 데서 유흥업이라던가 뭐 요식업을 하신다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연기자라던가 가수라던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이 16일 동안 좋은 결과치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고 소득으로도 이어집니다. 정해월 흐름에서는 경금분들이 상반기 중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채팅창 좀 볼게요.
토끼님 죄송하지만 개인운은 제가 여기서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전 채팅방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뒤에 HJ님도 지금 질문을 주셨네요. 아이고, 저러면 개인운 다 보셔야 돼요. 무슨 월에 태어났고 무슨 일이고 시험은 언제인가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또 집중하고 또 봐드려야 돼요. 저도 저렇게 가볍게 못 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신금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또 놓칠 뻔했는데 잠깐만요. 자, 신금을 좀 보겠습니다. 신금 맞죠? 정해. 편관이 일단 천간으로 들어온 달이죠. 그리고 해수인데, 해수는 갑목의 장생지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상관의 글자가 되겠죠. 육친적으로.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도 이게 해가 어떠냐면은, 이게 목욕지 환경이 돼요. 2019년도가 기해년이었죠. 그때가 이제 목욕의 해였던 것처럼 이 달도 정해월은 목욕의 해가 됩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게 장생만큼 막 좋다기보다는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내쳐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이 정해월 운 자체가.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11월 7일 입동부터 12월 7일까지인데 오타가서 이거 하나 고치고 12월 7일에 들어오는 대설이 어차피 새벽 시간대니까 12월 6일까지로 그냥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구간은 7일, 두 번째는 7일, 그리고 나머지는 16일,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무토, 갑목, 임수인데, 무토는 보시게 되시면 정인이고요. 그리고 갑목 같은 경우는 정재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임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볼게요. 전체적으로 30일이잖아요. 신금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해수는 목욕제라고 했는데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신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잘 지나치지 못하는 것과 어떤 좀 정리가 안된 상황, 난잡한 상황, 또 더러운 것을 못 보는 글자이기도 해요. 천간 글자 성격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한 달이 아니라 이 해자축 중에서 초겨울이 시작되는 이 해는 신금을 흔드는 즉 불안정한 에너지의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금일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내쳐야 되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정해지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은 그쵸. 7일부터 14일까지의 구간이잖아요. 우리가 무토를 보게 되면은 이 무토가 정인이라고 그랬고 신금 입장에서 큰 민둥산인 이 무토를 만나게 된 부분입니다. 조직이라던가 어떤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어떤 나쁜 일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구간 동안 어떤 뭐 프로젝트라던가 또 개인적인 어떤 추진을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때는 성사가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추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7일 동안의 구간에 방해 없이 계속 이룰 수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갑목이 들어왔는데, 이 갑목은 재성입니다. 그것도 정제성이죠.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구간일 거고, 실제로 그 노력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 정제성은 계산적으로 변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힘을 주는 글자 자체가 예민해진다는 것은 신금을 이 갑목이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연달아서 터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신금분들이 주변에 혹시 계시다면 이 구간에는 가급적 필요 없는 연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내 옆에 사람이 신금이다. 신의 일주, 신미일주, 특히 신미일주, 신축일주도 있고 신묘라든가 이렇게 많잖아요. 여섯 가지나 일주가 있으니까 주변에 신금이 있는데 이 구간에 만나기로 하는 일들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뭔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있어요. 신금에게 연락 올 때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막 독촉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에.
그 일이 처리되어야만 굴에서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월 21일에서 이제 대설 직전 이제 12월 6일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임수 상관이 와서 신금을 씻어주는 일이 생기죠. 아까 경금 씻어주는 것처럼 큰 강에 신금이 이제 담금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럽고 예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빠이빠이 하고 씻어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불안정한 2주 자체가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7일, 7일에서 2주였잖아요. 그럼 16일 동안 그게 말끔하게 보상이 이어져요. 어떤 물질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들 힘들었던 만큼 금전으로 보상받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어떤 뭐 회식이라던가 뭐 쫌파티 같은 거 여행지에 가서 힐링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상을 받습니다. 병화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게 씻어주는 거다 보니까 금전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금분들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경금도 전체적으로 긍정입니다. 경금분들도 전체적으로 긍정이고 신금분들도 괜찮아요. 이번 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수하고 계수 남았습니다. 임수 이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정해죠. 그러면 천간에는 일단 정해월이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여기서 보시면 비견인데 해자축에서 임수가 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걸록이죠. 글씨가 좀 날라가 죄송합니다. 걸록이에요. 걸록. 네, 그리고 여기 오타 있으니까 또 수정해야 되겠죠. 11월 7일부터 12월 7일 대설이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제 자체가 새벽에 대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오늘 보는 건 12월 6일까지로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7일, 두 번째도 7일, 이렇게 16일 나누어지고 무토 간목 임수인데 무토는 여기서 편관이죠. 그리고 간목은 여기서 식신이고 임수는 비견이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요 끝구간 가서 임수분들 상당히 좋아요. 임수가 임수를 만난 거는 그냥 순리대로 술술 풀려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임수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한 달짜리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임수하는 거 맞네요. 임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식신에 해당하는 간목의 장생지거든요. 우리가 식신이나 재성을 봤을 때 상당히 길하게 보는 게 간목이 이 해에서 장생의 환경이 돼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간목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장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월이 전체적으로 거의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해월이 가을은 힘들지만 겨울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내년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멸망이 되고 뭐 다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데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그냥 과도기예요. 과도기고 한참 남아있어요. 저희 지구의 수명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요. 음모론 같은 것도 여러분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 긍정적인 부분에만 핀트를 맞추고 운세를 활용하세요. 그게 올바르게 운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번 첫 번째로 볼게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전체적으로 좋다 그랬는데 이번 달 뿐만이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해자축이 만약에 대운이나 어떤 세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임수일간 분들은 교육이라던가 또 요식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식신 간목 자체가 아까 장생이 된다 그랬는데 장생이 되는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이 이쪽 분야라면 잘 추진이 되는 거예요. 뭐 떡볶이를 판다거나 순대를 판다거나 아니면 포차에서 어떤 배달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들은 막 진짜 점포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임수일간 분들은 잘 돼요. 임수 계수 분들만큼은 그나마 나쁘지 않게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유지가 되는 정도 잘 굴러가요.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반 이상이 그래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잘 굴러가는 편이에요. 임수일간들은 첫 번째 구간 이제 또 볼게요. 7일부터 14일까지죠.
현관에 들어왔어요. 무토라고 하는 이 산을 만났어요. 뭔가를 키워야 되는 넓은, 아주 그라운드, 아주 넓은 곳인데,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임술가분들은 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이 다돼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연기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배우인데, 카메라 앞에 서야 되는데, 풀 메이크업이 딱돼 있는 거죠.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이나 어떤 그 일자리를 맡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 구간에, 이첫 번째 구간에.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또, 쉬고 계셨던 분들도 이때 취직이 될수 있습니다. 임수분들 중에서 혹시 쉬고 있다,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 나 지금 당장 정직원 일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정직원에 준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이제 식신에, 여기 해월에서 지금 보시면 갑목이 힘을 받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식신입니다. 먹고 살수 있는, 내 젖줄기를 도와주는 글자. 교육이라던가, 교육사업, 뭐, 장학사업, 아카데미, 또, 뭐, 예술활동, 연기활동, 가수활동, 오디션 보러 다니시는 분들, 요식업, 밤에 하시는 술장사 포함한 유흥업, 노래방,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실적이 상승합니다. 요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죠. 해월이니까. 해월 중에서도 14일부터 21일 사이가 매출이 갑자기 상승해요. 올라가요. 예전 매출만큼은 아니더라도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또 어떠하냐? 이때는 비견이죠. 임수가 임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큰 물인데 또큰 물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주역에서도 똑같은 괴가 있거든요. 그 택을 만난 거예요. 바꿀 때 만나서 연못이 되고 흘러가는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괴가 있어요. 이름도 똑같아요. 뜻 자체가 똑같아요. 아까 다른 글자들은 만났을 때 경쟁이 세워지고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요 글자는 다릅니다. 물이 물을 만난 거고 이거는 큰 물이거든요. 그래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순조롭게 흘러가고 그것도 깊은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한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밀렸던 임대료가 해결이 된다거나 막혔던 일들이 풀린다거나 안 팔렸던 물건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완벽히는 아닙니다만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번 달에 해결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임수분들도 좋으세요. 이제 마지막 일간 남았죠? 네네네. 10가지니까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제 개수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 개수까지 끝까지 듣고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정해월이죠. 자,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일단 지지에는 겁재가 들어왔죠. 편재와 겁재가 정해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는 갑목의 장생지라 그랬습니다. 상관이, 여기서는 상관이죠. 상관의 장생지가 되겠죠. 이 정해월이. 그러면 이번 30일 동안은 또 개수분들께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개수도 일주가 당연히 6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제 주변에서 개수분들이 많으시고 참 똑똑하신 분들이고 현명하신 분들이신데 11월 7일부터 이 입동부터 해서 이것도 오타 있으니까 고칠게요. 대설이 있는 이 12월 7일 실질적으로 12월 6일까지로 본다 그랬는데 상관과 식신이 만약에 있다, 내 자리에. 개수분들이신데. 여기 목 글자가 있는 거, 뭐, 토끼라던가, 호랑이라던가, 요런 글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좀 뭐, 천간에 갑이라던가, 을이라던가, 요런 글자들이 있어요. 밑에 이제 해라던가, 자라던가, 천간에 그런 글자들이 있으면 뿌리가 또 있어야 되니까, 진이라던가, 요런 글자들이 있어요. 목의 운동성을 일으키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학이나, 예술이라던가, 아까처럼 어떤 그, 영업,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거래, 무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 예술, 요식업, 뭐 창작활동, 뭐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뭔가 예술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정의월에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 개수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다 동일하게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개수일관들 중에서도 이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번 달은 개술감들 하는 일이나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상승 운세에 있어요. 또 상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잖아요. 간목 상관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관 기운이 이렇게 정적으로 확 올려주는 게 아니고 치우쳐져 있거든요. 식신상관이 약간 기운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상관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일간의 병화라든가 무토만큼 만족스러운 보상은 아니에요. 내가 외적으로는 기쁜 일들, 뭐 상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외적인 평가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상을 받는다거나 하지만 내 손에 거머쥐는 지갑에 해당하는 돈들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예상을 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첫 번째로 볼게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때는 무토인데 무토는 관성이죠. 여기선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온 구간, 정관이 힘을 쓰는 구간, 요 구간에서는 개수가 해라는 큰 물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첫 번째 구간에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관성 때문에 그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때 좀 괜찮아요. 내가 방해를 받는다거나 어떤 심적으로 힘든 일들을 이 모터가 걷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를 막아주는 흐름이 바로 모터예요. 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축축하게 추운 달에 태어나신 분들. 아주 추운 글자들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때 이 무토 구간이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봄이나 여름이나 이제 양기가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묻어가시는 거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인들이 아니다라면 좀 개수분들이 힘이 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상관이 이제 들어와서 힘을 쓰는 부분인데, 7일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떤 오디션을 쫓아다닌다거나, 뭐, 외부에 나가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박람회를 나가서 회사의 그 상품을 홍보를 한다거나, 근데 그것들이 애는 많이 썼는데, 매출의 실적이 내가 바라보고 있던 매출액을 채우지 못해서 상당히 좌절할 수는 있어요. 내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좌절을 하는 거고, 원래는 노력한 만큼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서 한60% 정도는 채워져요. 50에서 60%. 좀 잘려서 잘안 보이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 남았네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요 구간은 이제 임수인데, 이건 이제 겁재죠.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인데 이 임수는 큰 물이에요. 그두 개의 물이 섞이는 거죠.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스로 내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하는 능력, 성찰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어떤 외적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보상도 떨어지고 개수분들의 전체적인 운을 봤을 때는 초반과 중반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조금 힘이 떨어져요. 조금 힘이 떨어져요. 요 16일 구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앞에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월별 운세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번 주간 운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운세를 조금 당겨가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빨리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팅창 잠깐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화팅님, 개수분들, 아, 그렇구나. 개수님이세요? 개수일간? 아무하고도 연락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임사인님, 감사합니다. 민트티님, 아쉬워요. 사저분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밀린 영상들 업로드 할 테니까 밤늦게 올라와도 좀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간 운세 때도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종료할게요.